그나마 그래도 사용 빈도수가 좀 적은 베일톤의 트레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그죠? 그나마 좀 네, 좀 적죠. 적죠.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CME, 코랄 모드 CME1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만들어낸 단일 이펙터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CME의 존재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좀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 이펙터들의 퀄리티는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의 어떤 이유나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말 그 모듈레이션에 대한 그 개개인의 필요도라든가 의존도에 따라서 확실히 좀 확연히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모듈레이션은 다 고만고만하게 쓰는데 트레몰로는 좀 굉장히 많이 써라고 하면 CME 플러스 웨이브 쉐이커. 예, 이렇게 나는 뭐 코러스를 엄청 많이 써. 그러면은 CME 플러스 플러스 아쿠아 플로우. 아쿠아 뭐 플로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CME 하나 갖고도 되지만 그중에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모듈레이션 계열에 있어서는 하나 정도는 추가로 구비를 해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뭐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난 트레몰로 하나만 필요해. 딴거막 복잡해서 싫어. 그러면 이거 사셔야지 뭐. 네, 그거야 뭐 그러면 그렇죠. 다 당연한. 필요 뭐 없고 하나만 필요하다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게 코러스보다 좀 저렴합니다. 코러스가 67,000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웨이브 쉐이커 CTR1이거든요. CTR1은 61,000원. 네. 예, 6만 원이요. 예. 네, 6만원이요. 뭐, 다거 언저리에 예, 있어요. 그거 네. 언저리인데. 58,000, 61,000, 69,000, 예. 67,000 말이죠. 배달 사면 특히 공간계는 끝까지 돌리면 못 쓰죠.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익스트림한 걸 무슨 특수 이펙트 효과로 한 1초 정도 뭐 녹음을 할때 쓰면 모를까. 뭐 공연장이나 평소에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밟을 일도 없고 그런데 왜 베일톤은 끝까지 돌려도 그렇게 익스트림하진 않죠? 네, 익스트림 세팅 값 자체를 어쨌든 쓸수 있는 범위 내로 내에서 넣어놨다라는 거. 예. 그것도 좀이 모듈레이션 계열 많이 안 만져본 초심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반가운 수가 소식이죠. 있겠죠. 내가 막 만져도 망하진 않는다. 망하진 뭐 이런 않는다. 예. 정도의 확신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웨이브 쉐이커가 그 아쿠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즈 코러스였잖아요. 이것도 하나씩 복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빈티지 저기 엔진 그 경우에는 그 808과 TS9이었고요. 예. 808을 섞어서 복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웨이브 쉐이커 빈티지 트레몰로는 디미터 앰프사의 전설적인 트레뮬레이터 트레몰로 네, 트레뮬레이터. 트레몰로 페달을 복각을 한 페달입니다. 네. 그 트레뮬레이터가 그게 내 나이인데 거의 그거를 네. 그게 그러면 어디 오리지널이 중국에 있던 얘긴데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걸 잡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컨트롤 오브 보시면은 볼륨, 스피드, 뎁스, 바이어스에 있는데요. 볼륨은 말 그대로 뭐 출력 볼륨이고요. 스피드는 트레몰로 효과의 스피드. 얼마나 빨리 떨릴 것인가. 뎁스는 얼마나 깊이 떨릴 것인가. 바이어스는 트레몰로 효과의 타이오네이션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이어스는 울컥입니다. 울컥이. 그래서 얼마나 울컥거리냐. 네, 뎁스가 있잖아요. 이제 스피드는 말 그대로 스피드죠. 스피드는 파형이 이렇게 떨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떨릴 것인가 빨리 좀 늦게 늦게 이거고 뎁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떨릴 될 것이냐? 것인가 이렇게 떨릴 것인가 깊게 떨릴 것인가인데 똑같은 뎁스에 똑같은 스피드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바이어스는 이렇게 떨리게 할 것인가 이렇게 떨리게 할 것인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뭔가 그 이게 톤의 지랄맞음이 조금 강화되는 느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험해 볼게요. 팬더를 원래 톤, 두고요. 기본 톤. 네, 여기서 스피드 노브를 이 정도의 느릿한 트레몰로에서 이렇게 들리죠. 여기에 뎁스를 올리면은요, 굉장히 깊이 떨리고요. 자, 여기서 바이어스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바이어스를 올리면은요, 막 소리가 아, 막 끊길 예. 정도로 막, 아, 네, 울컥거리는구나. 울컥거리죠.
같은 뎁스와 스피드인 건 맞는데 이건 좀 그걸 부드럽게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바이어스를 올리면은 그거를 막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익스트림하게 연결해 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울컥이 좋다. 마샬. 이게 뎁스와 바이어스를 최대치로 넣으면 이 정도까지 끊기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노브가 중앙에 있을 때는 상당히 점잖은 사운드가 나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참. 네,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잘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웨이브 쉐이커 같이 다 보셨고요. 뭐 이게 답니다. 네, 다. 이게 단데 좋아요. 네, 되게 부드럽고 네. 존재감도 그렇게 안 드러내면서 치명적이게 또 움직일 건 다 움직이고요. 네, 6만 천 원입니다. 6만 천 원. 네. 이것도 세일하면 5만 원대로 팍 떨어지겠네. 이거가 만약에 세일이 들어가면요, 네. 아주 운이 좋게 49,400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일하면은 앞자리가 두 개밖에는 또 기적의 이펙터. 네. 지금 6만 천 원입니다. CTR 1 보고 계십니다. 그 뭐 그 세일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요, 그게 그 장물을 많이 확보하면 싸진 거고요. 확보를 못하면 좀 6만 천 원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기준이란 게 네, 그런 거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야, 몇 개 어떻게 해왔냐 그러는데 야 이게 뭘 해와? 웨이브 쉐이커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아, 그럼 6만 천 원이다. 네, 그 6만 천 원이고요. 네.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4만 9천 원으로 떨고 뭐 이런 건 거죠? 뭐야 보라색인데요? 그러면 야 4만 9천 원 받아. 400원 깎아줘, 막 이러고서. 네. 아주 뭐 그렇군요. 네. 얼마나 해왔느냐에 따라 할인율이 바뀐다. 알겠습니다. 그 해 네. 해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자꾸 하려 그래. 그 해오는 사람이 네. 해오는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뭘 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해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1720화에 머스탱 90, P90 달려있던 네, 머스탱 90이었습니다. 점점 기타가 어떻게 전혀 가격이냐. 그러게요. 서로서로를 탓하는 바로 그런 네. 존 브랙돌 홀트릭님 네. 네, 이거 이제 되게 잘 읽죠 저희? 네. 이거예요. 네. 존 브랙돌 홀트릭님 끝에 건 칙 맞네 칙. 네, 지난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싱글 코일이 앵앵거리는 느낌이었다면 P90은 빽빽거리는 느낌이네요. 네, 저는 P90 플러스 마샬 조합이 좋게 들립니다. 한줄평 베이비 메탈의 숨겨진 활백은 이렇게 주셨네요. 아하. 네, 베이비 메탈이 활백은 하면 여기 광백은 얘기하시는 거죠. 매번 치는 건 아니죠. 아이디니까. 아이디니까. 아, 그냥 탁 하면은 이렇게 쫙 뜨겠죠. 네. 만약에 무슨 포맷해 갖고 날라갔으면 어떡하죠?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한 줄 평을 보고 다시 이렇게 카피해 갖고 붙이겠다. 네, 존 브랙돌 홀트릭. 이건 뭐 어떻게 줄이기도 네. 희한해요. 네, 존칭님. 네, 존칭님. 네, 맨앞하고 맨. 존칙 괜찮다. 네, 존칙. 네, 존칙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읽을 수 있는 게 그 두 글자밖에 네, 없습니다. 존칙. 네, 존칭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드디어 그렇게 막 9점, 막 10점 그 하이엔드 점수를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아요. 이거는 진짜 CME1 같은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좋습니다. 네. 저는 바이어스 노브의 포텐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를 이용을 해서 그 울커기의 질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이펙터가 단일 이펙터로 나온 가장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지널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오리지널이 막 노브가 막 여러 개 달렸는데 그게 아마 거기 울커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6만 천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울커기 때문에 울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활용도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주 대장님 몇 대 몇? 그다음 네, 8.0, 8.5. 나왔어. 아, 좀 뭔가 점수를 낮춰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네요. 데일톤인데. 이게 만약 CME1이 없었으면 네, 더 올라가요. 9점 매시에요. 네, CME1 때문에 그나마 얘네들이 이만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네. 그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 나올 때마다 거의 최고 득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아가니까 리뷰어의 입장에서 굉장히 네.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 돼지 눈도 좋아갖고 네, 맞아요. 다른 거지 같은 거랑 붙으면 저 11점 주고 싶어요. 네. 데일턴은 틈만 보이면 깔 겁니다. 네. 네. 와, 요거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이 네. 괜히 까인 네, 그렇다고 또 해오는 분이 많이 해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 해오는 분이요? 네. 해오는 분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것도 점수 올라가요. 네. 네. 지금 좀 드물 때 드물 때 드레올 때 네, 드레올 때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점수를 까야지. 네, 오늘 베일턴의 좀 드레온 이벡터 웨이브쉐이커 빈티지 트레블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베일톤의 무시무시한 강도. 저 하늘색인데 또 뭘 복각해갖고. 또 뭘 어떻게 했을지. 뭘 어떻게 했을지. 뭐만 복각했다 그러면 그 원래 그 명기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네. 복각을 해버리니까 아주 참 무시무시합니다.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베일톤 괴물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